부부는 어쩌다 여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걸까요? 정처 없이 달리다 해가 저물면 그곳에서 하루를 또 묵어간다는 부부. 차에서 낚싯대를 꺼내든 남자. 밤낚시를 하려나 본데요? 아버님 지금 낚시하려고요? 네, 낚시 지금 나올 때예요. 저녁 때, 요 때가 고기 물을 때예요. 여행을 하며 틈틈이 익혔다는 낚시 실력. 무슨 고기 먹고 싶어? 응? 이거, 이거지 먹고. 광어, 우럭, 큰 놈으로 잡아볼게. 아빠가 선수잖아, 선수. 호언장담을 하며 자신 있게 낚싯대를 던져보는데. 그런데 어째 감감무소식입니다. 여보, 아우, 순대 먼저 들어가 살려? 아빠는 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들어갈게. 어?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아내는 차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따가 봐. 우선 자. 용왕님, 부탁합니다.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?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. 벗어 봐. 여기 봐요. 또 오지. 또 오지. 대단해. 오, 또 힘쓴다. 좋아요. 왔어. 왔어, 왔어, 왔어. 오, 우와. 왔어. 장장 한 시간 만에 얻은 고기인데요. 아, 이게 무슨 고기예요, 이게? 이제 그 이 돌가자미. 가자미? 예. 아이고 감사합니다, 형님. 어, 또 왔지. 몇 분 지나지 않아 또 온 입질. 아이고. 우와. 우와. 오. 한 마리 더 건져 올리는데요. 아차. 이런 맛에 낚시하는 거지 뭐 다른 건 남. 또 연달아 두 마리라니 큰 소리 치실만 했네요. 아하.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하는 남자. 내장, 내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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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에서 사온 내장을 넣어 매운탕을 만들 거라는데요. 이렇게 하면 맛있지. 생선 손질에 무, 대파까지 송송 썰어넣는 능숙한 손놀림. 진하게 푹 끓이면 가자미 매운탕 완성! 이렇게 하면 밥 먹자! 아, 이거 이쁜이 밥 먹자. 우리 그 먹자. 색깔부터 진하게 우러난 매운탕. 이번에도 아내에게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어때? 맛있어? 얼만큼? 많이. 많이?